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4년식 에쿠스 신형 리무진입니다. 자, 5.0 리무진이고요. 정말 구하기 힘든 차량입니다. 전자기어봉이 들어있는 에쿠스 리무진, 전국에 몇 대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 좋게 준비해 봤습니다. 실차 주실 매물로서 허위 매물 없이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LED 라이트죠. 요 라이트 많이 좋아하시고, 그 다음 세로 그릴. 자, 세로 그릴 13년 이상은 바뀌어 있죠. 그리고 전자기어봉이 있는 차량입니다. 안에 살짝 볼까요? 아, 요거 먼저 공개하면 안 되는데, 자, 전자기어봉에 위에 보세요. 방음까지 해놨습니다. 방음까지 다 해놓은 차량이고, 자, 차를 가지고 오셔서 방음 장치를 하는 데만 2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간 차량이고요. 블루엔즈 들어가서 에어서스 각종 하부 쪽 누유 수리 싹 해놨습니다. 400만 원 가량 수리를 해놨습니다. 합쳐서 가지고 오셔서 한 600만 원 정도 돈을 들인 차량인데, 굉장히 정숙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에쿠스 전자기어봉이 들어가 있는 에쿠스 신형 리무진을 원하신다면,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세하게 살펴보면 보닛 깨끗하죠. 자, 이렇게 엠블럼도 멋있게 있고, LED 라이트 습기도 없이 깔끔합니다. 자, 너무 멋지죠. 이야, 밑에 안개등까지.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오른쪽 라인 한번 보시면 굉장히 길죠? 쭉 보시면, 야, 이 넓은 공간에 문콕 하나 없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한눈에 봐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휠은 가장자리에 기스가 조금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요.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어요. 자, 19인치 휠. 뒤에는 이렇게 살짝 기스는 것 빼고는 깔끔합니다. 자, 뒤쪽에서 전면 쭉 보시면, 아우, 길다. 길긴 길다. 야, 진짜 문콕 하나 없어요. 너무 깔끔합니다. 자, 트렁크 면도 이렇게 깨끗하고, 뒤에 후미등도, 오, 굉장히 크고 웅장하네요. 기도 없이 깔끔하고요. 뒤에 전체적인 뒷모습. 아,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안에. 자,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이죠. 이렇게 보시면 버튼 까짐도 없고, 안쪽에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고요. 침수 차이시 제가 100% 책임져 드립니다. 자, 왼쪽 라인 뒤쪽에서 앞쪽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너무 깨끗합니다. 야,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문콕 하나 있을 법한데 이 넓은 공간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타이어는 교환한 지 맞아 4개월 됐다 그랬어요. 4개월 돼가지고 트레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자, 깨끗하고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있고요. 아, 이쪽은 가장자리에 살짝 기스가 있네요. 자, 전면 앞쪽에서 뒤쪽으로 보시면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교환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타이어는 교환하실 필요 없고요. 휠은 가장자리에 살짝 기스가 있었습니다. 저런 거 좀 싫으시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저랑 상담하셔서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번호판도 신형 번호판이네요. 신형 번호판. 상품화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른 건 지금 검열 봤는데 이 번호판을 다 떼놨거든요. 다 떼놨는데, 자, 이 차는 지금 방금 올라와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번호판을 떼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번호판 없죠? 자, 이 공간 30cm가 조금 안 되는 이 공간이 참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뒤에서? 자, 굉장히 넓죠? 4인승입니다. 에쿠스는 4인승에도 불구하고 이 옆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인승을 많이들 찾으세요. 4인승을 많이들 찾는 모델이고요. 자, 듀얼 모니터까지
깨끗하게 잘 나고. 위쪽에 천전 방음을 해놨습니다. 엠보싱으로. 한 200만원 정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조금 넘게 들으셨는데, 이렇게 가죽을 바꿔 놓으셨네요. 이쪽을. 돈이 좀 들어간 티가 납니다. 확실히 납니다. 자, 레스트 기능도 있고요. 릴렉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쭉 빠지죠.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쓸 수 있고요. 자, 발판까지 올라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이쪽 넘어가서 앉으면, 이야, 이렇게 다리가 제가 짧긴 하지만 쭉 뻗어도 충분합니다. 쭉 뻗어도 충분하고 원터치로 리턴이 가능하고, 아우 너무 좋네요. 자, 사이드 커튼도 전동입니다. 물론 후석 커튼도 전동이고요. 자, 누르면, 자, 이렇게 쫙 가려지죠. 햇빛까지.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한번 누르면 내려가고, 이쪽에 어우 USB 포트도 있고, 이렇게 지갑잭도 있네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위아래로, 위쪽도 있죠. 자, 안에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냉장고도. 자, 어우 너무 좋다. 자, 끝내줍니다. 끝내줘.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이제 앞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가서. 아, 고스트 도어가 기본이죠. 고스트 도어가 기본 장착인 차량이고. 자,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자,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메모리 시트, 렉시콘 사운드고요. 전동 시트 되는지, 네, 확인 한번 다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후측방 센서가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 차선 히터는 핸들에 있고요. 자, 오른편에는 자동 제어 장치.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 해주기도 하고,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옵션. 스마트 센서죠. 자, 그리고 전자 파킹이 요 아래에 있습니다. 전자 파킹. 전동 트렁크 버튼이 옆에 있고. 자, 주유구 버튼은 이 문 쪽 아래에 있습니다. 주유구 버튼은 문 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기어봉 밑에 오토 홀드가 있고요. 전자기용 밑에 오토홀드, 이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 차량이 정차해 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까지 운전자의 휴식을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옵션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키로수. 키로수는 155,455km입니다. 15만 km. 자, 전자기판 굉장히 멋지죠. 시동을 꺼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 이 주행 정보가 나오고요. 다시 키면 에쿠스 로고가 나오면서, 자, 이렇게 전자 계기판. 오,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15만 킬로 정도 됐습니다. 2,300만 원. 자, 솔직히 시세가 없는 차량이에요. 시세가 없는 차량이고, 뭐 2,500을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2,5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차량이지만 제가 2,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블루엔진 들어가서 그 정비 내역 다 볼 수 있습니다. 400만원 가량 다 수리를 해놓은 차량이고, 200만원 이상의 천정 방음까지 맞춰놓은 차량입니다. 자, 정비와 튜닝만 해도 600만원에 들어간 차량인데, 자,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중고차 에쿠스 리무진을 구매할 수 있는 찬스겠죠. 자, 루밀라 하이패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우 엄청 크네요.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잘 나고,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통풍 열선. 자, 조수석은 통풍 시트가 없네요. 그리고 DIS도 있고,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에쿠스 리무진 찾으시는 분들 영상 보시자마자 그냥 연락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빠른 판매도 예상되고요. 빠르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가져온 에쿠스 리무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이거 말고 또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판매가 돼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상담해드리고, 차는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4년식 에쿠스 신형 5.0 리무진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엠보싱, 천정 방음까지 해놨습니다. 200만원 이상 튜닝을 해놨고, 블루엔즈에서 400만원가량 하부 수리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에어서스도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00만원에 이 차에 살 수가 없어요. 다둥이 차에서 가능합니다.